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입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나머지 정리가 뭐냐 하면, 나머지 정리가 다음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눔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을 생성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나머지 정리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목숨 구하기 싫다. 나는 바로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 이 말이야. 맞지? 30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묻는 거야. 근데 30을 4로 나누려면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가겠지. 원래대로 하면. 맞죠? 4, 7에 28이니까 30에서 28 빼서 2가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몫을 구하기 싫다. 자,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식입니다. 검산식이죠.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씁니다. 요 파트는 fx를 뭐로 나눴을 때 x-α로 나눴을 때 됐나? 또는 이게 2차일 수도 있어요. 그냥 쌤이 지금 1차식으로 변형시켜 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정리는 1차로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자, x-α로 나눴을 때 그때 그 몫을 qx라 하고 그때 그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답니다. 됐니? 이게 검산식이죠. 이 검산식 못 읽거나 정리 못하면 안 돼요. 아, 얘는 fx를 뭐로 나눴을 때 x-α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구나를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놈을 구하기 싫을 때 쌤이 지금 얘기한 거 엄청 중요한 거다. 얘가 얘를 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뭘만 구하고 싶다? r만 구하고 싶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지난 시간에 쌤이 한번 잠깐 언급해주긴 했는데 얘가 구하고 싶지 않아 또는 얘가 모르는가 됐니? 그런데 이 식을 계산하려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치대입법이죠. 어떤 값이든 집어넣으면 같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왼쪽과 오른쪽은 같을 거예요. 마치 검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얘가 모른다면 얘를 뭐로 만들어버리자? 0으로 만들어버리자가 포인트야. 알겠니?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어버리면 얼마 돼요? x 대신에 모든 자리에 알파 집어넣었으니까 그건 뭐 돼요? f 알파 되죠? 맞나? 얘는 알파 빼기 알파 되죠? 맞니? 얘는 q 알파 되면 나왔죠? 플러스 r 되죠? 내 마음대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아무 숫자나. 근데 하필이면 뭐가? 얘가 0되는 값을 찾아주자 일부러. 그럼 이 값이 탕으로 날아가 버려. 그러면 난 나머지만 알고 싶은데요. 그 나머지는 바로 나와버리죠. 맞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수정리라고도 나와요. 자, 이거는 뭐 AS 플러스 B로 나온다 하면 이거 0되게 하는 값 집어넣는 거니까 똑같은 값입니다. 알겠니? 자, 근데 AX 플러스 B 이 형태도 조금만 조심해주면 될게 조립점 쓸 때 앞에 A가 있으면 몫이 A로 나눠진다 뭐 이런 건데 우리 나머지 정리니까 몫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맞지? 자,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수분해 배웠죠.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뭐야? 이 식하고 똑같이 해볼까? fx를 인수분해 하니까요 x-α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모르는 뭐가 나온다? qx가 나온다. 인수분해는 두 개 곱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라 맞지? 얘를 쪼개면 얘와 얘로 쪼개집니다 이 말이잖아. 맞나? 이 말은 얘하고 비교하면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뭐라는 말이야? 0이란 말이야. 너가 인수분해봐. x제곱-1을 x-1에 x+1을 하지 맞나? 중학교 때는 이렇게 보겠지만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보죠.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뭐고요?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는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뭘 한다? 인수 정리를 한다. 그래서 x-α로 나머지는 0이다.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이 말이고요. x-α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맞죠? 문제 봅시다. 자, 문제 보면서 정리합니다. 문제 보면서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용이 이해 안 되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파트고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 이상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fx와 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2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대요. 자, 들으세요. 지금은 내가 식을 다 정리해 주지만 이제는 생략합니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주는 식을 보고 왜 생략하는지 어떻게 생략하는지 봐야 돼. 알겠니? fx를 뭐로 나눴더니?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몫을 쌤이 q1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두 개 있어서 쌤이 q1, q2로 나눌 거거든? q1x라 한대. 그때 나머지가 뭐예요? 이래요. 또 gx를 뭐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에 대한 응급이 없다 맞지? 그래서 뭐라 하자? q2x라 한대요. 됐나?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나 왔어? 마이너스 1로 왔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씩 안 접는다고 내가 이제 너 앞에. 너도 마찬가지야 되고. 그럼 어떻게 접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는 딱 하나 알아놔야 될 거. 뭐다? 이 모르는 Q값 앞에 뭐가 되게 연대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야. 알겠니? 이거 연대계 만들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적어도. 그러면 F 마이너스 1 됩니까? 맞나? F-1은 얼마 돼야 돼요? 다 날아가 버리고 2 됩니까? 맞죠? 또 뭐라 한다? G-1은 얼마 됩니다? 마이너스 1 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첫 번째 줄 보고 요거 바로 적어야 돼요. 알겠니? 지금 큰 거 하나 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EFX 마이너스 3GX가 맞지? 맞나? 얘를 뭐로 나눴더니 지금 검사식으로 계속 적고 있다. 뭐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을 먼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나머지 구하래. 맞나?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지. 맞아요. 자, 애들이 식을 어렵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쌤 얘가 이래 나왔는데 이거야. 전혀 의미 없습니다. 다시 얘기한다. 포인트는 나머지 정리에서 포인트는 목 앞에 있는 값이 연대게 만들어주는 값만 집어넣는 거야. 앞에 값 신경 쓰지 마. 이게 100차식이든 1차식이든. 알겠어요? 뭔데요? 이거 연대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쌤 얘 연대게 만들어줘요. 얘가 0이 돼버리면 얘는 계산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연대게 만들어주려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맞지? 맞나?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f 마이너스 1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3g에 마이너스 1입니까? 맞나? 는 쌤이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 없어지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든 간에 얘가 0이니까 곱하면 날아가 버려요. 그럼 뭐 보나봐요? r.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값이거든. 맞지? 근데 문제에서 f-1이 얼마인지 알려줬다, 지금. fg-1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정리합시다. 얘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f-1이 얼마야? 2. 그러면 답 얼마 돼, 앞에 거는? 4. 얘 얼만데요? 마이너스 1. 맞죠? 구해놨어요. 맞죠? 구해놨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3. 은 r이네. 따라서 R 얼마 돼야 돼?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릴 시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정도 되면 애들 암산 수준이거든요. 암산 수준입니다. 왜냐? 이런 식 흰색으로 적은 거 아무도 안 적는다, 애들. 알겠어요? 흰색으로 적혀 있는 글자 아무도 안 적습니다. 이거 두 개 적고 이거 적고 지금 답입니다, 바로. 분홍색 적고 분홍색 적고 보라색 적고 답 나와요, 바로. 알겠니? 내용이 이해돼버리면. 지금 안 익숙하니까 내가 다 적어준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문제도 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머지 정리 파트 안에 나오는 문제가 꼬여있어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뭐만 하나만 하면 목 앞에 있는 값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줘라. 0 되도록 만들어줘라. 그거 하나 포인트 말면 문제 다 풀 수 있다. 알겠니? 됐어요. 자, 또 한번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4는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한 번 더 적어주는데 보세요.
쌤 내가 이걸 fx라고 해봅시다. 그냥 임의로 내가 이걸 그냥 fx라고 할게요. 잠깐. 자, fx가 뭔데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4가 맞지? 맞나? 자, 이제 검사식 갑니다. 얘는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x-2.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쌤 얘를 x-2로 나누면요 몫이 뭐가 되고요? q1 맞나?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맞나? 두 번째 한번 더 할게요. 쌤 이거는요 두 번씩 얘를 뭐로 나누면 뭐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면 몫이 언급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맞죠? 맞니? 그때 나머지가 얼마래요? 6이래요. 되겠습니까? 자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니들이 익숙해지면 여기를 흰색으로 적혀있는 글씨는 적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쌤 그럼 이 말이 뭔 말인데요? 다시 포인트 얘기하자. 내가 뭐를 중점으로 이 파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 했어? 문제 풀 때 목 QX 앞에 값이 뭐가 되도록 0되도록 그게 첫 번째야. 앞에가 더럽든 식든 짧든 길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니? 니들이 봤을 때 문제를 어렵다고 판단하는 첫 번째가 얘를 보고 어렵다는 거야. 알겠니? 이거는 보지 않아도 돼요. 뭘로 나누느냐를 봐야지. 문제가 어렵다 하면 뭘로 나누겠어? 이렇게 나눕니다. 로 나눴을 때 이거 0되게 만들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거야. 이런 문제는. 알겠니? 지금 이렇게 대놓고 암산할 수 있게 전하는 문제를 보고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해봅시다. X에 뭐 집어넣어라? X에 뭐 집어넣어라? 2 집어넣어야 되죠. 맞니? X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금부터 정리합니다. X에 2 집어넣어, 모든 X자리에 다 2 집어넣어야 돼요. 얼마 나와요?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0대표죠. 맞니? 정리하자. 쌤 이거 정리하니까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4는 0이래요. 맞아요. 두 번째 볼까요? 쌤 얘는 뭐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들도 전부 다 Q 앞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네. 맞지? 그럼 5분의 X 대신에 뭘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내가 지금 엄청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놓쳐버리면 이거 다시 볼 일 없다. 맞죠? 자, F 마이너스 1 집어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거든요. 맞니?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날라가나? 그럼 뭐만 남아? 는 6. 정리합시다. 쌤 A 마이너스 B 이거 넘어오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1은 0입니까? 맞니?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식이 두 가지. 맞죠? 열려봅시다. 위에 거 일어나는 거 얼마 돼요? 2A 더하기 B 플러스 2는 0. 밑에 거 그대로 적읍시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1은 0. 두 개 뭐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더하면 3A 됩니까? 없어지고 더하면 마이너스 9 됩니까? 은 0. 아 A 3이구나. 맞아요. A 3 집어넣었어요. 3 집어넣으면 자 요것만 넘어가면 되지. B는 B는 3 빼기 11 얼마인데요? 얼마야? 8. 이렇게 나옵니까? 따라서 그때 상수 A값과 B값을 구하라. 맞죠? 책 봐도 풀이 간단하죠? 쌤처럼 길게 안 나와있다 맞지? 자 이게 긴 게 아니고요. 내가 설명해 주려고 다 적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애들 너희가 실제로 연필 잡고 적는 거는 여기부터 적은 겁니다. 애들. 왜? 이 식이 이미 머릿속에 있거든. 됐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다음 자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게 쌤 PPT가 여기 계속 올라가 있고 쌤 수정을 해놨었는데 그걸 안 봤나보다. 쌤 다음 시간에 낮춰줄게. 얘랑 목 아프거든. 얘랑 목 아파. 쌤 내가 지금 체인 돌아서 자 봅니다. 그 다음 계속 합니다. 쌤은 fs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래요? 자 이제 줄여봅시다. 쌤 이거 뭔데요? 자 위에다 살짝 적어봅시다. 이제 같이 1에 바로 적어야 돼. 식 안 적는다. 이제 아까처럼 뭐 x-2로 나눴대. 어 그럼 x-2 뒤에 q 붙을 거고 그럼 저거 연결하고 하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고 1 집어넣을 거고 x에 2 집어넣으면 나머지만 남더라. 맞지? 나머지 5. 얘는요 f3은 얼마다? 9다.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만든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식 안 적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쌤 지금까지 몇 차로 나왔어요? 1차로 나왔는데 갑자기 몇 차가 나와? 2차로 나왔네. 식 적으세요. 2차부터 무조건 식 적으세요. 알겠어요? 자 적어볼게요. 쌤 fx를요 뭐로 나눴더니 x-2 x-3으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가 생기겠지. 맞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생기겠지. 맞나? 근데 잘 봐라. 자 나머지는요 늘 생각해. 내가 5 어떤 수를 5로 나눴어? 어떤 수를 5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 5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나올까요? 0 1 2 3 4 5 나오나? 아니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5가 나온다는 말은 나눗셈을 못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 11을 2로 나눴더니 4, 8 해서 3 나옵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목 계산을 잘못했단 말이잖아. 나머지는요 무조건 얘보다 작아야 돼요. 맞니? 5로 나눴는데 5가 나왔다는 말은 나머지가 계산 틀렸단 말이잖아. 똑같습니다. 쌤 내가 지금 몇 차로 나눴죠? 2차로 나눴죠.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2차보다 작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풀었던 게 몇 차로 나왔던 거니? 1차로 나왔으니까 1차보다 작은 거는 뭐밖에 없어? 상수밖에 없죠. 그냥 숫자만 나왔던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2차거든? 맞니? 2차니까 뭘로 가야 돼? 1차식 이하로 나올 거야. 그래서 식을 몇 차로 만들어줘? 1차로 만들어줘야 돼. 쌤 상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1차식 만들어 놓으면 상수 만들 수 있습니다. 쌤, 요 R. 그래서 아까는 R이라고 적었지? 근데 쌤 이제 뭐라 한다? RX라고 적습니다. RX란 말이 뭐냐? 아, X에 관한 식. X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자, 그래서 쌤이 다시 적으면 요 RX의 값이 얼마가 된다? 봐라.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뭐다? 나머지야. 다시 합니다. 내가 몇 차로 나눠버렸죠? 내가 몇 차로 나눠버렸다? 2차식으로 나눴다. 맞지? 그랬다는 말은 얘보다는 무조건 한 차수, 작은 차수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3차식이면 얘는 몇 차로 적어줘야 돼? 2차로 적어줘야 돼. 됐니? 됐어요?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포인트. 나머지 정리의 포인트는 뭐였다? 나눔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라 했지. 맞나? 뭐 있어요? 두 개 있네. 뭐? 2랑 3. 그거 세봅시다. 쌤, 2랑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다 날아갑니까? 쭉. 2 집어넣으면요? 맞니? 3 집어넣어도 다 날아갑니까? 3 집어넣읍시다. 쭉 다 날아가나? 돼요? 이해했습니까? 끝났네. 쌤, 이 FE가 뭔지 아까 찾아놨어요.
F3이 뭔지 아까 찾아줬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미리 줬겠죠, 저거. 맞죠? 뭐 하란 말인데요? 연립합시다.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 아, A는 얼마구나. 4. A가 3이고 8이거든요. B 얼마 되고? 끝났네요. 나머지 뭐하래요? A값, B값은 내 맘대로 잡아놓은 값입니다. 문제에서 A, B라는 말은 어디에도 안 나왔어요, 맞지? 따라서 어? 쌤, 이 나머지 RX는요? 뭔데요? 4X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죠? 쌤, 2차로 나오면 항상 1차입니까? 아니에요. 상수가 나올 수도 있어. 작게 나온다는 거지. 맞지? 맞죠? 만약에 상수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상수가 나온다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단 이렇게 잡고 풀어버리면 A가 0 나올 겁니다. 그럼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또 봐야 되겠죠. 5번은 또 뭐로 되어있니?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문제에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 밑에 뭐 적어야 될까요, 지금? 적어보고. 이거 적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너 딴 거 적을 시간 없어요. 알겠니? 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뭔데요? f 맞나? 자, 문제에서 2차로 나눴나? 2차로 나누는 시간 내가 다 적으라 했습니다. 따라 적어봅시다. 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fx랑 곱한 놈을 맞지? 아, 그냥 fx가 아니고 두 개 곱한 거야.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곱한 놈을 뭐로 나눴어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생겨요? 어, qx라는 게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맞죠? 근데 쌤, 내가 지금 몇 차로 나눴습니까? 2차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로 생길까요? 1차 형태로 생기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ax 플러스 b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됐나? 다시 얘기하시면 얘가 지금 뭔데요? 나머지입니다. 됐어요. 그럼 A, B 구하면 끝나는 문제네. 자, 근데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쌤, 얘는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어,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누가 봐도 인수분해 해석하고 있는 거죠? 뭔데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중3 때 했던 인수분해 지금 제대로 안 된다 하면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음 파트가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중3 때 배운 인수분해. 중3 때 배웠던 인수분해 그대로 또 나온 거 거기에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자, 하고 뭐 나온다? AX 플러스 B 나온다. 똑같은 거 한 번 더 적은 거야, 인수분해만 해서. 자,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에서 포인트 뭡니까? 0X가 뭐가 0되게? 어, 그러면 이제 그냥 얘기하자.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2 또는 마이너스 G. 그냥 집어넣으세요. 쌤, X에 뭐 집어넣자? 2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거 없죠? 그냥 x' 다 2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알겠니? 괜히 어렵게 볼 필요 없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빼기 2 더하기 1에 f2는 수나라고 보네. 맞나? 2a 플러스 b 맞죠? 이해됩니까? 정리하자. 이거 얼마인데요? 3, FE는 2A 플러스 B가 쌤, FE 아까 얼마래요? 3 3이래요 됩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포인트만 제대로 찍어놓으면 문제 어렵게 안 보입니다. 됐어요. 아니, 익숙하니까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또 해봅시다. 조건 하나 찾았잖아. 그 다음 조건은요? X 대신에 그렇지. 마이너스 20으로 한단 말이야. 됐니?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풀어서 이것만 마스터했 딱 해도 공부 진짜 많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 안 하겠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플러스 2 플러스 1에 F
마이너스는 맞니? 다 날아갔으니까 정리합시다. 7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까? 맞니? 다 했다. F 마이너스 2 문제 잠깐 나왔어. 그럼 이거? 오케이,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죠. 맞지? 끝났네. 뭐만 하면 돼요? 열리. 어렵습니까? 열리 맞습니다. 열리합니다. 뭐랑? 2A 플러스 B는 뭐다? 9다. 또?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뭐다? 두 개 더 할까요? 2B는? 2. B 얼마인데요? 1. B에 1 집어넣으면 A 얼마인데요? 맞나? 따라서 나머지 RX는 얼마인데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잡는다. 지금 내가 다른 방법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썼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썼습니까? 얘 앞에다 0대게 해라. 지금 다른 거 기억 안 나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 됐니? 당연히 이 파트 이것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맞나? 근데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걸로 풉니다. 한 85%는 이걸로 다 풀려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주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3차식으로 나눈 것과 나머지 되어 있습니까? 자, 표 칩시다. 별 펼칩니다. 자, 왜 별 펼칩니까? 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쌤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과 약간 달라요. 됐니? 근데 꼭 응답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나온다면 학교 시험에서 그게 나왔다 하면 보통은 기본 문제 수준. 얘들은 이제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봅니다. 엄청 중요한 거고 수업 설명할 것도 많고 풀이해야 될 것도 많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꼭 제대로 봅니다. 일단 문제 상황 내려봅시다.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였대. 그럼 첫 번째 줄 갖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엑스에 1 집어넣었어. 맞아요? 엑스에 1 집어넣으면 5죠. 3x 더하기 2에 엑스에 1 집어넣으면 5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면? 그 이해 안 되면 식적을 주고요.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돼.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야. 그거 갖고 뭐해요? 이해 안 됩니까 지금? 넌 얼마 돼야 돼요? 됐니? 네. 자, 이제 문제를 사람들 해보자. fx를 뭐로 나눴대요? 에 x 플러스 1입니까? 로 나누었을 때 얘를 뭐라 하고 몫을? q라 하자. 맞나?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가 되지?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몇 차로 나눴니? 몇 차로 나눴어요? 3차로 나눴죠? 얘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우리 지금 3차로 나왔어요. 3차로 나오면 나머지는 몇 차로 나와야 돼요? 2차. 그러면 2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태 잡을 때는 몇 차로 표시한다? 2차. 이걸 보고 우리 뭐라 한다? 맞네. 자, 나머지를 보죠. 맞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저거네. 그럼 문자 몇 개 필요해? A, B, C. 세 개 필요하나? 맞지? 자, 연립방정식 기억나죠?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식도 몇 개 있어? 두 개. 문자가 세 개 있으면 식도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기서는 세 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쌤, 이게 실제로 X-1, X-1입니다. 맞나? 원래는 이게 숫자가 달라야지 식이 3개 나온다. 맞죠?
근데 1집을 합하니까 둘 다 나를 아프네. 이제 못 푸는 거야. 왜? 1집으로는 5라운드에요. 1집으로는 5라운드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래요. 마이너스 1집으로는 3라운드에요.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3이래요. 뭐 여기 갈 조건이 없어요. 알겠니?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푸냐.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얘는요. 얘는 2차와 1차로 붙어져 있는 3차로 정리되어 있죠. 맞지? 2차로 묶습니다. 인수분해합니다. 잘 들어. 2차로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뭐한다? x-1의 제곱으로 뭐합니다? 묶어줍니다. 인수분해한다 했어요. 그럼 이쪽에는 뭐 남죠? x 플러스 1 남니? qx 남나? 더하기 이쪽에 뭐 남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뭐 나옵니까? a 나오죠. 최고차기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머지 뭐 나옵니까? 계산해서 정리한 밑에 게 나와야 되지. 맞죠? 근데 이 나머지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문제 줬다? 다시 천천히 맞춰봐. 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x 플러스라고 되어있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3x 플러스. 자, 내가 지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쌤, 내가 아까 분명히 늙어보고 해봐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누었을 때는 식을 암산해도 된다. 아니, 암산을 해야 된다. 빨라지려면 2차는 적어라 했죠. 근데 내가 처음에 2차로 나눴는데 적었어 안 적었어? 맞지? 그러니까 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가는 거야? 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적어봅시다. 쌤, 저거는 뭔 말인데요? fx를 뭘로 나눴더니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복수는요 q1x합니다. q1, q2, q2 막 셀 왜 이래 적는데요.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라고 적어주는 것 뿐이야 그냥. 맞죠? 모르겠으면 gx, px 막 적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q를 몫이라 하기 때문에 됐나?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나 안 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쌤, 이거 fx죠. fx는 x-1의 제곱으로 나왔더니 x 플러스 qx 더하기 a의 3x 플러스 2.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 단, 여기 나오는 얘가요 이 식의 q1x예요. 그럼 똑같죠? 앞에 x-1의 제곱, 이건 내가 q1이라고 잡아버리면 q1, 뒤에 3x 플러스 맞죠? 자, 이 식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일부러. 됐어요? 그럼 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지금 이거 일로 갈 때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인수분해 했죠. 맞나? 그럼 다시 뭐 합니까? 다시 전개시킵니다. 이런 상태로. 그럼 이거 보고 저거 만드죠. 이거 전개시켜봐야 됩니다. 전개시켜봅시다. 쌤 얘 전개시키면요 x-1의 제곱 x 플러스 1 qx가 분배하면 그 다음 이거 분배할 수 있죠. 한번 나와요. 플러스 a의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입니까? 맞아요. 됐니? 그러면 쌤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이랑 같겠죠. 이거 인수분해 시켜준 다음에 다시 풀었으면 원래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잖아. 맞죠? 그럼 뭐가 나머지라고 말입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머지가 되버려요? 얘부터 나머지죠. 첫 번째 식하고 비교하세요. 고등학교 수학 만만하게 보면 망합니다. 첫 번째 식하고 비교하세요. 첫 번째 식 여기까지 똑같다 이거. 그럼 이 뒤에부터 나머지 얘들 이 뒤에부터 다 나머지겠죠. 맞니? 맞아요. 자,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전개 했다? 아까 얘기했죠? 쌤, 미에서 몇 개예요? 세 개. 근데 아까 우리가 원래대로 적었을 때 두 개밖에 없었어. 뭐가 나왔지? 맞나? 근데 이거 바꿔놓으니까 미에서 몇 개야? 세 개. 세 개입니까? 한 개죠. X. 한 개죠. X에 대한 방식인데 X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니?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한 개죠. 조건 몇 개 있어요? 조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닌가요? 해요. 하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대입합니다. 쌤, F-1은요?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날아갑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4A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맞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맞아. 근데 아까 이게 얼마래? 어? A1이네. 맞아. 자, 이 A1 나온 거 어떻게 한다? 이 식이 집어넣어. 이 식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갖다 풀면 되죠. X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계속 정리합시다. X이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입니까? 맞나?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전부 다 똑같은 값 아닙니까? 얘를 보고 나머지라 부른데 얘를 인수분해하고 다시 전개시켰더니 얘랑 얘랑 똑같대. 맞지? 단 얘는 미수가 3개가 보이고 얘는 하나밖에 안 보여. 조건이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맞나? 집어넣어서 A값 구했어. A값 구해서 식 만들었더니 이까지 나왔네.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이지. A 얼만데요? A 얼만데요? A값 다 구해놓고 B는요? 1 C는요? 마이너스 2죠. 다시 얘랑 얘랑 같다고 왜 계속 이상한 소리 합니까? 1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고 있어요? 됐니? 나머지 구하래요. 따라서 나머지는 어때요? 지금 문제에서 A, B, C 값 구하라 하면 이게 답이고요. 근데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뭐라죠? 근데 이게 답이잖아. 내가 노란색이 다 답이라 했잖아. 지금 나머지라 했잖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뭐야? 왜 답이 달라? 쌤 뭐 잘못 적었니? 어디 쌤 뭐 안 보여서 미안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고? 쌤 더 쌤 뺐으면 내가 계속 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가 되겠죠. 됐나? 다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번 엄청 중요한 문제고 누가 지금 봐도 아까까지 봤던 문제랑 차원이 다르죠. 맞니? 자,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문제 다시 풀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리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FAX 플러스 B를 X-A로 나누는 경우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FX를 뭐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래. 맞니? 식 만드세요. 내가 뭐라 했는데 2차로 나눈다 하는 식은 무조건 적으랄지 식은. 예, 적어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뭐 알아 몰라요? 몰라요. 왜? 나머지 정리 파트거든. 목답이 구하지 않거든 우리는. 맞지? 나머지는 얼마래요? 맞나? 자, 이거 가지고 식 만들자. 쌤, 이거 인수분해 되게 보이네. 맞나? 인수분해 된다 하는 말은 문제 난이도가 쉽다. 됐니? 이걸로 우리가 찾아야 돼. 아, 쌤,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다 하나 나쁘고. 맞나?
1집으로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까? 네. 지금 첫 번째 요까지 내용으로 찾은 내용은 얘입니다. 알겠어요? 되겠니? 그 다음 문제 또 하래. 쌤 이거 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맞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야. 10점은 봅시다. 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뭐 구하란 말인데? 뭐 집어넣으란 말인데요? 20원으란 말이지. 맞아요. 20원 봅시다. F2이 얼마인데? 아, 정말 미안합니다. X에 20원으로 보죠. 20원 얼마 돼요? 맞나? F2가 안 나왔네. 얼마? 3이죠. 다시 얘기하는데 문제 포인트부터 빨리 읽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저 문제는 저렇게 푼다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문제 유형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알겠어요? 지금 뭐 할 거야? 2차식으로 나왔는데 식 적어줬고요. 인수분해가지고 0되는 값 참고서 집어넣어놨어요.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 내가 집어넣어서 계산한 뿐입니다. 자, 똑같은 식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fx를 뭐로 나누는데요? x-1도 나오는데 그때 몫을 qx라는데 어? 쌤 5번에 몫을 줬는데요? 그럼 따라 적어주면 되죠. 뭔데요? 첫 번씩 정리합시다. fx를 원래는 이렇게 안 적겠지? 원래는 적지 않아. 2로 나왔다 했으니까 x-1로 나왔다 했으니까 이름 안 적고 바로 적겠지만 문제에서 q를 줬기 때문에 어? 한번 적어보자 이 말이야. 자 x-2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 돼요? qx 나머지 얼마래요? 5래요. 맞나? 이해됩니까? 근데 이 QX는 또 뭐가 된대요? X 플러스 3으로 나누니까 여기 목 없지? 맞지? 쌤이 PX라고 합시다. 얘의 몫을. 그럼 나머지 얼마 나오는데요? 3 나오는데. 맞니? 자, 자 봐라. 중요한 내용은 얘 보고 싶는 겁니다. 어? 쌤 일단 얘라는 말이 뭔 말인데요? 이거 바로 보여야 돼요 지금. 알겠니? 이거 언제까지 식 적을 수 없다. 1차식은 얘는요? 맞나? 맞죠? 자 이제 문제 쳐다보자. 문제 마지막에 뭐 구하래? 문제 뭐 구하래? XFX를 뭐로 나눈대요? X 플러스 3으로 나눈댔나? 3으로 나온다는 말은 뭔 말인데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는 말이가? 네. 맞아요? 네. 자, 근데 fx부터 정리합시다. 쌤, fx는요,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fx라는 놈은요, 뭔지 모르겠는데 x-2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나온대요? 몫이 뭐가 나온대요? 몫. 얘들아, 정신 차려라. X-2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나온대요? QX. 근데 QX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럼 내가 뭐 적어주면 돼? QX한테 10 적어줘도 되나? QX. 이게 지금 뭔데요? 몫이죠. 맞나? 나머지 얼마 생겼어요? 맞아요? 분배합시다. X-2 X 플러스 2 이거 분배하고 있는 거다. PX 맞니? 하고 얘 분배하면 돼.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옵니까? 맞아? 다 있네 지금. 뭐 집어넣으래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맞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근데 이거 뭐야? X 플러스 1이야? X 플러스 3입니까? X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나?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빨리 판단해. 딴 거 어렵게 볼 게 아니잖아. 얘를 얘로 나누었대.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 하란 말인데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란 말 아닙니까?
맞나? 그럼 마이너스 3에 F-3 구하라 말 아니야 지금? 응.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는 거 물었잖아 지금. 응.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나중에 곱하면 되고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응. 맞나? 이거 마이너스 3 구하라고 하면 X 대신 뭐 집어넣으란 말인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라고요. F-3은 나랑 아프네 이거. 맞나? 이거 얼만데요? 곱하면? 더하면? 다 했네요. 답 얼만데요? 앞에 마이너스 3 있거든. 맞아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맞죠? 문제를 아직 정리를 못해요, 니들이. 지금 쟤 써먹었니, 우리? 보라색으로 적어놓은 원래는 지금까지 많이 썼던 거지, 항상. 안 썼어요. 이번에 식으로 정리했어. 맞지?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보이는 식 다 간단하게 다 만들어 놔야 돼. 알겠어요? 힘든 거는 뭐, 다 똑같죠? 지금 너무 힘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 너희들이 지금 블랙마벨을 풀고 있으면 내가 이해를 시켜주는데 지금 블랙마벨 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품 이런 거 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거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죠. 맞죠? 똑같네. 인수로 가진대. 쌤 인수로 가진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일까? 인수분해 가능 하단 말이죠. 맞나?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머지가 0이란 말이죠. 맞니? 끝났잖아. X-1을 인수분해 가진다. 이 말은 20으로 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X-3을 인수로 가진다는 말은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여기 30으로 뭐 나온다? 0 나온다. 끝났죠? 내가 이걸 fx라고 해봅시다. 너희 보기 편하게. 그러면 f-2, f 플러스 2 구하면 되지. 나머지 구하는 거야 어차피. 맞아요? 인수로 가진데 원래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뭔데? 이 식에 20으로 푸는 거잖아. 이거 연대기 안 하고. 근데 그 나머지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 20으로 푸면 무조건 뭐 나올 거다? 그러면 0 나올 거다. 왜? 인수로 가진다 했으니까. 그냥 20으로 하면 0이죠. 계산합시다. 얼마? 24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2는 0이. 정리하면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맞니? 두 번째 볼까요? 뭐 집어넣어도 0 된대? 집어넣으면요? 선생님 그냥 계산한 겁니다. 똑같은 식이죠 어차피 힌트는? 맞니? 9a 더하기 3b 두 개 나오면요? 열리면 끝나지? 2로 나눕시다. 맞나? 3으로 나눕시다. 3a 플러스 b 플러스 맞나? 빼자. 맞나? A 얼마인데요? A 13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 이거 얼마니? 20 붙으면? 40 4 어? A 마이너스 13인가? 숫자 너무 크더라. 마이너스 13. 아니 미안하. 마이너스 1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6? 응. 두 개 하면 마이너스 8? 응. 그 다음 뭐 가면 P는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 정리됐어요? 네. 이게 그다. 응? 이게 제일 같아요. 인수정리가 나머지가 0이니까. 맞죠? 네. 그 다음 뭡니다. 2차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2차식으로 나누든 뭐든 간에. 해봅시다. 자.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다항식의 나머지가 0이래. 아니, 아니야. 뭐라고 하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래. 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뭐란 말입니까? 나머지가 0이란 말입니까? 맞아요?
그럼 정량 얼마 돼요? 내가 이걸 fx라고 합시다. 그럼 식 어떻게 돼요? f1입니까? 집어넣으면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2 몇 0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입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20으로 넣으면 되나? 맞나? 마이너스 20으로 넣었다.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는 12가 저기 세 넣는 게 낫네. 맞죠? 이거 뭘로 하자? 2로 나눌 거야 일단. 2로 나누면 맞나? 두 개 연립 합시다. 됐어요? 자, 두 개 연립 합시다.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바로 할 수 있죠? 더 합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더하면 b 더하면 없어지죠? 1로 더하면 a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럼 b 얼마죠? 됩니까? 됐어요? 그럼 식 다 나왔네. 쌤 다 했어요. fx 식으로 하면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이거가 이걸 뭘로 나눴을 때 이걸 뭘로 나누래? 문제까지 봐. 이게 지금까지 끝냈잖아. 지금까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하래? x에 뭐 집어넣는 말인데요? 2 집어넣는 거지. 맞나? 집어넣읍시다. 맞나? 얼마 되죠? 됐어요? 정리 됩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도 계속 똑같은 문제고요. 문제가 뭐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처음 봤을 때 일단 개념부터 알아야 되죠. 억시 많은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 지금 내가 알려준 큰 거는 뭔데요? 목 앞에 있는 값이 0되게 만들죠. 맞죠? 자, 얘도 발표처럼입니다.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들으면 그러니까 한번 딱 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안 들어놓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4점이 높게 나오지만 애들이 풀 때는 거저 풀어보죠. 자, 봅니다. 원래 어떻게 되냐면 예를요 내가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x-1로 묶어낼게요. 쌤 x-1로 묶어내면요 여기는 a x-1의 제곱이 나오고요 플러스 b의 x-1 나오고요 여기 c 나오고요 나머지가 d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게 생겨요. 원래는 이거 x-1로 인수분했다고 우리는. 근데 쌤 요 놈을 x-를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예요. 요거 안에 거 아래 거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또 나왔지? 그럼 여기 뭐 나와요? x-1 나왔고요 b 나왔고요 뭐 아니 b 나왔죠? 맞죠?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쌤 지금 적어주는 게 이렇게 적어줘. 요 놈만 따라본다 이 말이야. 요 놈만 따라보면 쌤 얘는 x-1로 묶어주면 뭐 a에 x-1 남고 b 이렇게 남고 나머지가 c 남아요. 근데 얘놈만 따로 보내주면요 쌤 얘는 x-1로 묶어내면 뭐 이게 묶인 건데 x-1로 묶어내면 몫이 a가 남고 뒤에 나머지가 b 남아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쌤 여기 나오는 D, C, B, A라는 거는요 전부 다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예요. 자, 그래서 너가 앞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식을 우리는 조립제곱으로 구해버린다. 자, 보세요. 어떤 형태인지 봐야 돼. 이거 0되게 하는 값 다 일치할 때 됐니? 쓰는 겁니다. 봐라. 조립제곱 씁니다. 3, 0,
마이너스 1, 2죠. 맞죠? 뭘로 나온다? 병대기가 초립제법이면 1집은 맞죠? 맞나? 정리하자. 내려오면 3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2 더 곱하면 더하면 4 맞지? 또 한다. 왜 아까 계속 x-를 나눴는데 몫을 또 x-를 묶어내거든 아까. 맞나? 또 해보자. 1 3 3 6 6 8 아까 그래서 나온 건 또 묶어냈거든. 또 하자. 1 3 3 9 어? 끝났네요. 선생님 그럼 이거 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얘가요. 제일 처음에 나온 상수.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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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차항의 개수죠. 이해했나? 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다 하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어? 조립점 쓰면 끝나네 하고 접으면 끝나죠. 다 이게요 원래 원칙대로 풀이 가정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처럼 식을 쫙 다 적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 원래대로 하면 난이도 높다고 돼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애들이 풀기는 어렵지만 뭘로 간다? 조립점 쓰면 간단하다. 이해되겠습니까?